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을 종교처럼 믿은 우리 부모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논 팔고 소 팔아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식 교육만이 고단한 현실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부모의 모습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는 것과 사교육 시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PD수첩 천혜 특집을 맞아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중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려 91.5%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지난 5일 2015학년도 서울대 입학설명회가 열렸다. 3천여 명의 학부모와 수험생이 몰려들었다. 대한민국 학부모의 로망 서울대. 그들은 왜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은 걸까? 사회현실이 결국에서는 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사람들이 잘 대우해주고 우리 아들들이 다 잘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니까. 아무래도 학업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보면 그렇게 스카이 위주로 비율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65만여 명 수험생 중 단 0.5%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대체 누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걸까? 올해 서울대 입학생은 3,169명.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는 대원외고와 외대부고였다. 각 96명이 합격해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매년 거의 95%에서 100% 서울대 많이 보낸 상위 20개의 학교가 특목고 자사고가 휩쓸고 있어요. 100%. 일반고가 아니라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특별한 학교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네. 거기가 대학 진학 실적이 높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막 앞다퉈서 이런 학교를 보내려고 대학 진학 이상 치열해요. 2014 서울대, 고대, 연대, 일명 스카이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도 대원외고였다. 합격생 배출 순위 상위 11개 고교 가운데 외고가 9개나 됐다. 외고의 대학 진학 실정은 특목고 열풍으로 이어졌다. 한 학원에서 주최한 특목고 입시 설명회. 학원 관계자는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봐야 하는 곳이 외고라 했다. 외고 입시 경쟁은 초중학생들을 학원가로 몰려들게 했다. 조기 영어 교육 바람이 불고 영어 하나 잘하면 편하게 대학 간다는 말이 돌았다. 영어를 좀 중시하는 그런 어떤 사립초, 국제중, 또 외고 같은 이게 보통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좀 지능길, 통로, 로열로드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하며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한 학원. 특목고 입시 준비는 일찌감치 시작된다고 했다. 영재 과학고 입시 명가로 소문난 또 다른 학원. 이것도 특목고 대비반은 초등학교 때부터 꾸린다고 한다. 가고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늦었어요? 아, 중학교 1학년인데도요? 특목고 신드롬은 초등학생들도 너나 없이 사교육으로 몰려들게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기 위해 학원비를 쏟아붓는 부모들이 등장했다. 특목고라고 하면 외고, 뭐 과고, 그다음에 뭐 영재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로 일단은 올라가야 거기까지 올려놓는 것까지가 1차 목표예요. 거기까지 올려놓으면 일단 좋은 대학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학고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된 것은 1983년. 과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경기과학고가 처음 지정됐다. 이듬해에는 대원외고와 대일외고가 특목고로 지정되며 외고 시대를 함께 열었다. 외고나 특목고가 나온 게 뭐냐면 너무 평준화를 하다 보니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특목고라고 하는 게 평준화의 보완제로 탄생한 거거든요. 평준화에서 이룰 수 없는 수월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보자. 그 취지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문제는 외고 과고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부터였다. 선발권을 가진 특목고가 많은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게 된 것. 현재 외국어고와 과학고, 영재학교를 합쳐 총 57개교에 이른다. 제가 가르친 180명 중에 참 얘는 정말 그 과학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애는 뭐 2, 30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성실하고 동네 이제 착한 우등생, 모범생 그런 애들이죠. 과학자로서 이렇게 막 뛰어나게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영재로 키울 만한 애들은 별로 없어요. 영재학교 나와서 기껏 의대에 가고, 근데 그 영재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의대를 못 가서 아니지 가라고 하면 다 갈 거예요. 서울과학고의 경우 2012학년도 졸업생 25명이 의대에 진학했다. 2013학년도에도 25명이 의대에 들어갔다. 외고 졸업생들은 법조계에서 강세를 보였다. 2013년 한국법조인 대관에 따르면 30년 역사의 대원 외고가 100년 역사를 가진 경기고와 함께 현역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로 기록됐다. 특히 현직 판사는 외고 출신이 1, 2, 3위를 휩쓸고 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외고 능력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한 국제 변호사가 되겠다면 몰라도 판사도 외국어가 필요하다, 영어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일반 능력이지 왜 특수 능력이고 왜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통해 가지고 길러야 될 능력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다 요구하는 능력인데 왜 그 학교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성적 좋은 아이들만 독식하는 그 체제를 그렇게 허용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외고는 어학영재 양성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 학교로 변질됐으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2009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논의 끝에 폐지 대신 외고의 입시 전형을 바꿨다. 국영수 시험과 영어 듣기 평가가 없어졌다. 2011년 신입생부터는 일명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도입해 중학교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에 도움 없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입시 전형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 외부 스펙 있는 건 절대 못 적득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순수 공부했는 내용만 적득돼 있으니까 외부 내가 경시대 나서 때든 내가 토플 몇 점을 받았다 이런 걸 못 적득돼 있습니다. 또 학교 생활 기록에도 그 못 담기돼 있고 또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이 선행 학습을 한다고 해서 외고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최정점에 이제 영재학교가 있다면 그 밑에 이제 과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자사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열화된 것만 쭉 보더라도 적지 않은 인원이 일단 고등학교 입시 경쟁에서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최소한 우리 아이가 자사고 정도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교 순위에는 외고와 함께 자사고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자사고는 민사고, 상산고, 하나고 등 전국 단위 선발 7개 교를 비롯해 광역 단위 자사고까지 현재 49곳에 이른다. 도입 목적이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학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학교들도 그 설립 목적에 맞춰서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학교 만족도를 높이겠다. 하지만 상당수의 자사고는 옛날보다 더 효율적 교육을 하고 있죠. 더 수능 일변도에 더 그냥 선행 앞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설립 취지하고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2002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단호했다. 자립형 사립고 관련해서 예. 아, 혹시 현재까지는 의제가 없습니다. 의제가 없어요. 아, 오늘 얘기를 한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했죠. 생각하고. 유인종 당시 서울시 교육감을 만났다. 13년 전 그는 왜 자사고를 반대했을까? 입시 지옥화된다. 그냥서 막 서울로 몰리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다가 경기고등학교 다섯 개만 만들면 옛날식에. 그렇죠? 그러면 다 일로 몰릴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그럼 완전히 전국이 입시 지옥화가 되는 거죠. 2010년 서울에도 자사고가 등장했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자사고는 전국 49개로 늘어났고 그중 절반이 넘는 25개 학교가 서울에 밀집해 있다. 이제 문제는 이런 특권학교들이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뽑고요. 뽑을 때에도 중학교 성적을 반영해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이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큰 요인이 됩니다. 자사고의 입학생 선발 방식은 서울권의 경우 중학교 성적 상위 50%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추첨 선발로 이루어졌다.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한 고등학교. 수업 분위기가 활기차다. 공간 간의 정쟁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일까? 정쟁. 어?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잖아. 이들은 중학교 때 상위 50% 안에 들던 소위 공부 좀 하던 친구들이다. 이들은 왜 자사고를 선택했을까? 내신 50% 이내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좀 더 학습 분위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야간 자율학습할 때 친구들이 한번 집중을 딱 하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먼저 뽑을 수 있는 선발권 특혜에 대한 자사고 입장은 어떨까? 그런 아이들이 집단이 그 수준이 고르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 진도도 일부 좀 빠르게 되고 또 수업도 굉장히 활기찬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 것에 그 상승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들어온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나중에 우수하게 졸업되는 졸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고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 효과일 겁니다. 다른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교육해서 좋은 학교로 보냈다면 당연히 그런 학교는 장려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지는 않고 좋은 학생들만 뽑아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학교에 피해를 주면서 그 인재를 싹쓸이 해갔다. 자사고 등장 이후 일반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다. 학교 분위기는 좀 어때요? 수업 시간에? 거의 자는 친구들. 선생님 뭐라 하는 거세요? 선생님을 깨워주려고 하시는데 안 깨워주죠. 그래서 선생님도 포기하시고. 한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일반고의 수업 시간 동영상들. 절반 이상이 엎드려 자고 있는 가운데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엎드려 자는 애들이 3분의 1 정도 되고 결국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 3분의 1, 적게는 5명 데리고 수업한다 그런 하소연을 하고 학급 분위기를 이끌어준 애 한두 명이 빠져나오고 엎드려 잔 애들이 2, 3명으로 바뀌었을 때
그 수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현상이 자소서 생기면서 나타났거든요. 한 일반고의 신입생 입학 성적을 분석해 본 결과 자사고 등장 이후 상위 10% 이내 학생은 2배 이상 줄고 하위 90% 이상 학생은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에 들어가면은 많은 주의 시선이 이 학생은 이미 앞에서의 어떤 그런 특권학교들이 다 떨어진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반고에 가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렇게 들어가면서 나는 좋은 대학에 가기는 틀렸어라고 이미 대학 입시까지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는 굉장히 앞으로도 심화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고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떨까? 자사고 등장 이후 일반고가 예전보다 붕괴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을까? 미는 돌들 뭐 이런 표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아이들이 어떤 반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분위기가 좀 악화되기도 하고 그 자사고로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빠져나가요. 그 일반고 남학생들 질이 여학생들하고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 태도도 그렇고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고 까지 서열화시키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자율형 사립고 없애는 게 낫겠다 하신 분은 뭐 높이 한 6분 다? 예, 평준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 중학교 시켰으면 네. 중학교처럼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도 네. 더 훨씬 네. 나을 건데 부모들은 일반고의 열패감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따라다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다. 고입이란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결과적으로는 그 애들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친구들이 스카이에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비중이 일반고 퍼센트 떨어졌잖아요. 자기가 목표한 대학교에 목표한 과에 정말 다행스럽게 안주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기뻐야 되는데 기쁨은 잠시 그 안에서 벌써 외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도입된 자사고와 특목고. 하지만 수평적 다양화가 아닌 수직적 고교 서열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그 안에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학교를 다른 데 감으로써 선택을 하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학벌주의 강하고 서열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서열화 의식이나 아니면 사교육 같은 거를 굉장히 그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거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는 성적뿐만 아니라 비싼 등록금 때문에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 두세 배 비쌉니다. 최고 2천만 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서민층에게는 성적보다 등록금이 진입 장벽일 수밖에 없는데요. 기회조차 없는 교육 불평등, 사교육으로 가면 그 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PD수첩팀이 서울대생들에게 물었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은 제외하고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조사 결과 3위가 출신 고등학교, 2위는 사교육의 효과, 1위로 부모의 정보력을 꼽았다. 정말 부모의 정보력이 자녀를 명문대생으로 만드는 걸까?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새 엄마, 이들은 소위 강남 엄마다. 남들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풍족한 삶으로 보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당장 대책이다 하고 뭐 이제 이건 이 부분 끝났어라는 부분은 없죠. 없죠. 나의 노후 대책은 이걸로서 완성이야 이러면서 네. 이거는 아니에요. 혹시 노후 대비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 드세요? 적금은 조금씩 들고 있죠. 네. 실례지만 얼마씩이나 드세요? 10%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이들은 가계소득의 많은 부분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30에서 49? 30, 40%? 한 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60%? 한 50%? 50%? 네. 제가 내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하게 내는 게 30이에요. 30. 그렇잖아.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한 번 2시간 반 수업하고. 12회 기준으로 이제 내는 게 보통 그러면 저는 대형 학원이 아니어서 이제 60 정도. 영어, 수학 두 과목만 해도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그 정도 사교육비는 강남에선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한다. 돼지 엄마들이 이렇게 팀을 짜죠. 팀을 짜서
수준별 팀도 될 수 있고 그 어떤 팀을 짜서 그렇게 그 팀별로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팀 수업을 가기 위해서는 그 강사한테 60명, 80명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금액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을 마치기 위해서 n분의 1을 들어가는 거죠. n분의 1이 내가 오는 금액이 부담이 되더라도 나는 5명이 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엄마 100만원을 책임지고 보내는 거예요. 엄마들이 내신 때만 되면 내신 대비 팀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짜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팀별 그 문자가 정말 지금 요즘 한창 그 철이거든요. 정말 하루에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20통, 30통씩 엄청나게 오거든요. 돈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그만큼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부모들. 그들은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은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제 학력고사 세대고 지금 아이들은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학력고사 세대에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용납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없어져야 될 속담이 서울대 입학생들 보세요. 입학생들의 몇 프로가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애들인지. 강남, 서초, 송파 애들의 그걸 말하는 건 뭐냐면 돈이 있는 애들인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 특구로 불리는 강남. 그중 사교육 1번지는 면적 3.5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바로 이곳 대치동이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밤 10시가 되면 줄지어진 차량과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대치동의 익숙한 풍경이다. 심하면 뒤치서 5일부터 꼴등까지 정감을 가야 한단 말이 정말 나와요. 먹고 사는 걸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명예를 줄 수 있는 이 학업에 가장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대치동은 2000년 이후 학원의 메카로 부상했다. 과거 학원 1번지였던 종로와 노량진의 대형 입시 학원과 달리 소규모 학원들이 성행했다. 재력을 가진 강남 학부모에게 맞춰진 구조였다고 한다. 옛날에 유명 강사 때 그 선생님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된대 해가지고 애들 가서 들었어요. 가서 딱 들었는데 140명 수업하는데 선생님 자기 보세요. 2시간 반, 3시간 들었는데 손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내 아이한테 맞춰서 이 수업을 진행해줘 선생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 소수 장애로 자꾸 줄어들고 조그만 게 그런 데가 전부 개인 레슨 형태가 되는 거예요. 모습. 대치동 일대에는 학원 1,300여 곳이 들어서 있다. 소수 인원의 수준별 맞춤식 방식이 특화돼 있다. 학원 출신 중 명문대에 합격한 명단을 전면에 놓고 홍보하고 있는 한 학원. 성적을 집중적으로 올리기 위해선 1대1 수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1대1 받는 애들 꽤 있나요? 이른바 대치동식 1대1 맞춤형 학원. 강사 수준에 따라 수업료도 천정부지로 뛴다고 한다. 선생님이 더 이런 게 더 잘한다 이러면 그분들은 더 비싸게 부르죠. 300도 부르고 400도 부르고 500도 부르죠. 아니 한 달에 2억 정도 버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자기 아들 의대 보내는데 한 달에 500씩 몇 개월만 쓰면 갈 수 있다는데. 그래서 자기는 뭐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좋은 학원에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겠다. 이거를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요. 예. 따라서 경제력이 뭐 그 학생의 실력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있죠. 2004년 BD수첩은 타 지역과 비교해 강남의 사교육비를 짚어봤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부모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서울 전체에 비해 두 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강남의 사교육비 규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3년 강남의 사교육비는 월 122만 원으로 전국 월 평균에 비해 5배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과 비교했을 때 전국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만 9천 원으로 동일했지만 강남은 2배가 늘었다. 강남 쪽에서 좀 열심히 시킨다.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뭐 3,400, 500 정도. 그건 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정말 교육 당국에서 매년 통계 자료로 내보이는 그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웃고 계시죠, 그냥. 너무나 비현실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18조 6천억 원. 학생 1인당 월 평균 23만 9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 사교육비의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14조 원이 많은 33조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교 내에 있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받는 뭐 영어 관련돼 있는 수업이라든지 또는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교육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규모하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사교육비의 규모의 차이가 이렇게 한 7, 8조 그 이상 가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비로 나가는 지출이 높았다. 소득 격차에 따른 차이도 컸다. 그래서 소득 하위 20%하고 소득 상위 20%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면 자그마치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8배, 더 심할 경우는 10배 정도의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차이, 부모의 소득이 됐건 부모의 경제적인 지위에 따른 차이가 학생들의 사교육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돈이 이곳에선 오간다고 한다.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제시하고 진학에 필요한 스펙까지 관리를 받으며 지불하는 금액이 많게는 수백만 원 정도라고 한다. 컨설팅 이제 계세요. 근데 컨설팅 이제 그거예요. 결국은 초중고가 있지만 목표는 대학이거든요.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요새는 이제 비교과라고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도 시키고 책도 읽고 그게 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교내 예상을 휩쓸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하는 관리. 그러니까 컨설팅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받고 솔루션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 관리 받듯이 연간 회원으로 해서 매달 아이한테 필요한 정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 학교 밖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요즘 컨설팅의 어떤 대세이기도 하죠. 돈을 투자한 만큼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부유층은 대입을 책임져줄 입시 대리모나 대입 매니저까지 붙인다고 한다. 오롯이 혼자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과 출발점이 다르다. 근데 얘는 관리라는 걸 한 과목으로 실업도 하면서 유학원에 갔다가 네.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또 들어와서 다시 매기고 번호표를 가지고 공부 가지고 시험을 시키고 저는 한번 그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데 500에서 그러니까 많이 받는 분은 뭐 1000까지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대학을 넣어줘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인정하신 분은 한 달 수입이 뭐 1억 2억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1000만 원은 그냥 시체말 꽃값이지.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은경 씨. 아이가 각종 경시대회 상을 휩쓸고 영어 토셀을 1등급 받을 정도로 똘똘해 다른 엄마들의 부러움을 산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은 뭐 유치원 때부터 뭐 3, 4세 때부터 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아이는 1년 반 동안 해가지고 이 성적을 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조기 교육은 시키지 말라고 하거든요. 늦게도 네. 이렇게 다 된다는 걸 제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별다른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사립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였다. 저희 아이는 좀 전학도 늦게 갔거든요. 2학년 때 10월 달에 갔으니까. 근데 갔더니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한 학기씩을 해야 된다고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이제 바이올린 선택해서 했고 네, 아이들이 중국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또 중국어 따라 했고 영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졌다는 불안감에 하나씩 과외를 시작했다고 한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과외 선생님을 부르고 또 도움될 특강을 쫓아다녔다고 한다. 영어가 40만 원, 중국어가
45만 원. 이제 영어 회화 예, 선생님이 60만 원이고요. 네. 그 수학 선생님이 30만 원. 그 밖에는 이제 특강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 거라서 그때그때 이제 좀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있고요. 배우는 것이 많아지면서 사교육비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임대업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었으면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저희가 그러니까 세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어디 나갈 게 없고 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는 또 가능하기도 해요. 생활이 힘들어진 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쉴 틈 없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영어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방과후를 또 하고요. 그러다 보면 4시 반. 네, 4시 반, 5시. 그러니까 보통 5시 반에 오시면 선생님들이 한 7시에서 7시 10분에 끝나거든요. 그럼 8시 또 오세요. 그러면 9시 반, 10시 가까이 돼서 수업이 끝나요. 엄마의 일과도 아이 스케줄에 맞춰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여기저기 배우러 쫓아다니다 보면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일 시간조차 없다고 한다. 간식 사간 게 있으면은 빨리 먹어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먹어, 빨리 타, 빨리 출발해야 돼.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맨날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먹어. 그러니까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차에서 먹으라고 진짜 던져주고 그럼 아이는 뒤에서 먹고 나면은 집에 오면 빨리 옷 갈아입고 선생님 오실 시간 준비해. 자녀 교육 문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대한민국 부모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좀 편히 사자고 나중에 네. 아이에게 좀 편한 길을 선택해주고 싶어서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걸 것 같아요. 좋은 또 대학을 나오기를 원하는 건 대우받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부모도 있고 대출받아서 하시는 부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명문대 입학시키는 게 인생 최대 목표인 일부 강남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20년 동안 입시 매니저로 복무한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과열된 선행학습으로 아이들의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유아대상 영어학원.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논란에도 여전히 성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오로지 영어로만 대화를 해야 한다. 한국어 사용은 금지다. 비용은 네. 월 수강료는 12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비는 월 10만 원. 교재비 별도. 한국 140 이내로 수강료는 93만 원에 식비 교금이는 현금만 가능하셔서 따로 말씀드린 게 20만 원이고요. 6, 7세 아이에게 월 140여만 원을 투자하는 부모들. 그로 인해 어린 아이들은 경쟁의 한가운데 들어서게 된다. 네, 요즘은 영어 못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다들 대부분이 특히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영어 시험에 다니고 있어서 영어는 다 잘하죠. 중학교 가서도 뭐 시험을 보게 되면 다들 만점 우리나라만큼이나 영어 조기 교육에 관심이 높은 대만. 지난해 대만 교육부가 마련한 6살 미만 유아의 영어 교육 전면 금지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타이페이시에 위치한 한 사립 유치원. 2세부터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업이 진행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and how do you?
이곳에서는 놀이를 통해서만 영어를 접할 수 있다. 읽고 쓰기식의 수업은 금지돼 있어 영어 학원을 따로 보내는 엄마들도 있다. 유치원에서의 영어 교육은 10년 전부터 금지됐다. 그런데 지난해 8월 학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6세 이하不可以送去学什么美语啦珠心算啦作文啦速读等等 유아에게 영어 단어를 쓰거나 외우게 할 수 없게 된 것. 다만 노래나 율동을 통한 영어 교육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조기 영어 학습이 아이들 정서 발달에 해가 되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조치라고 한다. 再来进到全美语，他们就会有一些就是 no Chinese， 我们当地的你们可能是 no 韩语这样子。那他 no Chinese 的状况底下。 以一个这么小的孩子，事实上他语言发展还没有那么成熟。当然是他自己的本语啊，本国语言对他来讲沟通是最方便嘛。可是当你把他摆到了这样全美语的环境之后呢，小孩子会产生的一些状况就是，但是我们的切入点其实是对孩子的整体的语言发展各方面以及孩子的人格发展各方面未必是一件好事。 대만 정부는 그동안 조기 영어 교육의 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노야. 老师。哦，嗨，Cindy。刚才他把我101用到了。 Hey, let's try and speak English, okay? No Chinese. No Chinese. 哈哈哈哈。No Chinese. 所以基本上就是很多的研究证实，就是说你小的时候，你先把你的母语学好，其实你这个语言的经验你会用到这个别的语言上。那三年级为什么是三年级？因为他认知比较成熟，他国语也比较稳定，所以呢，你教他英文，他可以同时呢，我可以 vocabulary， 我可以认识智慧，我可以说，我可以文法，我可以同时，而且我学得很快。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무한 경쟁.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 6학년 정도에 경시한 애들은 이미 수트가 끝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여기는 선행을 하게 되면 6학년 때 되면 이미 중3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공교육인 학교에서도 교과 과정보다 앞선 교육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불안해 엄마나 이거 잘 모르 왜냐면 화학을 한 학기에 1년 뭐 2년 배울 과정을 한 학기에 다 교과서 한 통을 배우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는 엄마들 입장에서 애가 100점 맞게 해달라고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범위만 한 번이라도 볼 수 공부라도 하고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학원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고통을 덜어주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12년부터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전개해 왔다. 사실 학교가 이렇게 진도를 빨리 빼니까 학원에 가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담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사실은 학원에 대한 그 부담을 내려놓고 학교 공부를 차근히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는 것이죠.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일명 선행학습금지법. 모든 초중고는 교육과정 진도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범위와 수준을 지켜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 시험 문제도 배운 범위 내에서만 출제해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도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되고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학원가에서 선행학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고1 과정을 가르친다고 홍보하고 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꾸린다고 광고한 학원도 있었다. 아예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는 중학교 1학년에 아이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3 과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주고 대학 논술, 자연계 논술까지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3년간 묶어놓는 거죠.
중학교 1학년으로 구성된 의대반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 걸까? 사교육만 조장을 해갖고 애들한테 막 위에 것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의대반인데도 밑에서부터 계속 반복시키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등 심화도 해주면서 지금 도전 선생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는 네, 어마어마하게 다. 제 학년보다 4, 5년씩 앞선 내용을 배우는 것이 과연 학습 효과가 있을까? 저는 실력이 되는 애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초등학생에게 제가 지금 여기서 초등학생 아주 보통 이 동네 애들 불러다 놓고 저 초등학교 2, 3학년 불러다 놓고 미분을 30분만 가르치면 문제 다 풀어요. 자신 있게 내가 풀게 할 수 있어요. 성적이 가지라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면 제 나이 먹어서 개념을 이제 제대로 가르치려고 들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거부해요. 왜냐하면 지가 안다고 착각하니까.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지은이는 얼마 전까지 국영수 학원의 학습지, 방과 후 수업까지 10여 개의 사교육을 받았었다. 또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켰어요. 계속. 그냥 이거 좋아? 시키고 이거 좋아? 그냥 계속 추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몰랐는데 대충 뽑아봤는데 130만 원인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1단계인데. 아기가 걷기 전에 영어를 시작해야 한다는 학습지 교사의 말에 지은이는 생후 10개월 때부터 1:1 영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바닥에다 내려놓고.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항상 앞섰다는 지은이. 문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였다. 1학년 6월 무렵. 갑자기 배변 장애가 생긴 것이었다. 이상해가지고 선생님 찾아뵀더니 선생님이 원래 초등학교 1학년 되면 토하고 옷 버리고 싸고 그게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지금 고쳐야 되는 때다. 내가 지금까지 1학년을 6년을 맡았고 연달아서 그리고 지금도 1학년을 맡고 있고 다른 애 다 봤네. 미안해 갖고 참. 네. 그 뒤로 지은이는 학원 학습지 등 대부분의 사교육을 끊었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태권도만 다니고 있다. 다행히 상태도 호전되고 무엇보다 전보다 밝고 사회성도 좋아졌다고 한다. 특히 이 유아기에는 골고루 다양한 그 능력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학습에 편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개념 발달에만 중심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남과 지내는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신체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저하됩니다. 또 이러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 행동을 받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은 굉장히 공격적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굉장히 위축되는 행동을 보입니다. 부모의 불안감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경쟁의 출발선에 서는 아이들.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과연 좋은 대학만일까? 뭐 인성 가치관 이런 것보다는 학벌을 하나 물려줌으로 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어찌 됐거나 좀 보장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모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략의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경쟁 스트레스가 부모를 통해서 더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그냥 걷어치우고 오직 점수 등수로 아이들을 몰아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경쟁에 들어서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이 3%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루저. 이건요, 이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의 그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성공의 어떤 승패가 19살에 결판난다는 그런 어떤 그 신화, 이것을 깨야 되는 것이고. 교육열은 세계 최고지만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꼴찌인 나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늘 좋은 점수를 바라는 부모들이 정작 아이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데에는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에 앉아있던 관객 한 명이 무대를 더 잘 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면 뒷자리 관객도 따라 일어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두 다 일어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다 같이 다리가 아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우리 아이부터 편안하게 앉게 해주는 것, 먼저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